내려짓는 경주 박물관 앞에 불국사의 타보탑과 석가탑의 모조탑 건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불국사에 있는 타보탑과 석가탑 실물이 오랜 세월의 비바람과 전쟁, 화재 등으로 자꾸만 훼손되고 있어 현 상태로 연구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공보부가 이 탑들의 원래 모습을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실물과 똑같은 모조탑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오는 4월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여기는 옛 신라의 서울 경주입니다. 이곳 경주시 인왕동 판월성 옆에 국립경주박물관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신 가운데 새 박물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11억 원을 들여 8년 만에 준공된 경주박물관은 2만 700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2,500여 평 규모로 서울의 국립박물관 못지않은 자랑스런 박물관입니다. 전시실은 선사실을 비롯해서 통일실라 토개실, 공예품실 등 8개가 마련돼 있어 옛 조상들이 남긴 값진 문화유산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경주 박물관에는 17,699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500점을 본관의 8개 전시실과 고분관 등의 연대와 종류, 출토된 장소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박물관 뒤뜰에 세워진 타보탑과 석가탑의 모조탑을 제막했습니다. 이 모조탑은 불국사 대웅전 앞에 있는 타보탑과 석가탑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모조로 만든 탑입니다. 또한 승덕여왕 신종 에밀레종이 있는 종각 앞에서 불국사 승려가 타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날 경주 박물관 앞에는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개관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안압지 유물 발굴장과 현재 발굴이 진행 중인 98호 고분 남분 발굴 현장에 들러 발굴 현황고를 받았습니다. 이곳 98호 고분에서는 이번에 금관식 유물을 비롯해서 은으로 만든 허리띠 등 많은 유물들이 새로 발굴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새로 발굴된 신라시대 유물들을 살펴보고 경주지구 고적 발굴 관계자들의 노고를 지하했습니다.